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 4 9장1 4절에서 십육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먹이를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닐,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은 사랑부와 남성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이세기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가정에 어떠한 마음 아픈 일한 가지가 있었을 때 새벽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백1 9편 이십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고난 중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전신학생 생활을 할때 신학생 시절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꽤나 난이도가 높았던 일 중에 하나가요. 야간에 작업했던 택배 상하차 일이었습니다. 밤 8시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작업을 하고 바로 등교를 하는 스케줄이었거니와 한참 일을 하다가 코를 풀면요. 까만 먼지로 뒤덮인 콧물이 나올 만큼 몸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아주 거친 욕설을 겸비한 권면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마음도 꽤나 쉽지 않은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온 겁니다. 지금의 제 아내로부터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제가 생일도 까먹고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고마웠지만 제 모습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차를 내리고 또 트레일러를 내리고 쉬는 시간이 되어서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주님께 괜히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생일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도 택배 공장에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헌데 저는 이곳에 나와 있어야만 하는 평편입니다. 제가 너무 초라합니다. 주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시죠? 이렇게 주님과 분위기를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럴 새가 없이 득달같이 또 트레일러가 밀려왔고 짐을 내리고 실고를 반복했던 새벽이었습니다. 마침내 새벽에 밥시간이 됐습니다. 현장에서의 밥반찬이 별것 없는데요. 반찬 3개와 밥과 국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그날 식판에 밥을 푸다가 웅웅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반찬이요 콩나물 김치 어묵볶음 쌀밥에 해필 그날 국이요 미역국이 나온 겁니다 미역국이 든그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는데 마치 국그릇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슬기야 내가 널 위해 체린 생일상이다 내 너를 잊지 않았단다 하시는 것만 같아서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싶습니다 내 너를 잊지 않았다고 주님께서는 특별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구릇을 통해서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동체를 통하여서와 마음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선명하게 기록된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은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대하여 주님 나 버렸다, 주님 나 잊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한 구절은 성서 전체에서 의인화가 된 시온이 주님께 대하여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무언가 말을 하는 유일한 한 구절입니다. 그 유일한 한 마리가 주님 나 버렸어, 주님 나 잊었어 하는 탄식인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실상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기를 지나며 나라를 잃었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뒤바뀐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들이야 그들의 포로기가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을 마주하는 당사자로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나 버렸어 주님나 잊었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단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일이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한 주님 나 잊었다 버렸다 탄식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듯 도저히 끝나지 않는 고난을 마주할 때 주님 나 버렸다 탄식하기도 합니다 설교 듣고 공동체와 나눈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내어 보았건만 돌아간 현실은 그대로일 때 주님 나 잊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를 잊지 않았다.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히, 그리고 너무나도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의 몇장 구절만 찾아보아도 그렇습니다.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거니와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길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셨거니와 같은 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징계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결단고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거니와 마침내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고난을 지나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태에서 낳은 아들을 잊지 않겠니? 설령 그런 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늘 지켜보고 있다. 이 강력한 말씀을 제가 어떠한 언어로 형용하거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가요. 우리 주님의 심장을 꺼내 보인 듯한 주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야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가정은 참 특별한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부를 섬기게 된 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남성 사역과 더불어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특별한 일은 올 초에 저희 가정에 셋째가 임신된 겁니다. 임신된 아이의 태명을 사랑이라고 짓고요.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오는데 산부인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들려야 할 아이의 심장소리가 허위 들리지 않는다. 선명히 보여야 될 아이가 지금은 보이질 않는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가정에 돌아와 아내를 쉴수 있도록 배려해두고 둘째 딸 찬미의 하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집에까지 손을 잡기도 하고 등에 업기도 하면서 걸어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딸아이가 교회 앞에 잠깐 멈춰서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 잠깐만 이러더니요 교회 앞에 있는 작은 화단 뒤에 자기 몸만 가리고는 눈을 요렇게 가리고 요럽니다. 아빠 찬미 어디 있게 찬미, 여기 있지? 숨바꼭질 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딸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눈물을 꽉 참고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잠깐 했던 숨바꼭질이라고 해 주십시오. 뱃속에 있는 사랑이가 잠깐 숨었다가 금세 나타나서 아빠, 나 여기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와 아무 말 없이 두 자녀를 재우고 조용히 마가로 향해서 헝헝 울다가만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단위에서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주님께 요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슬기야, 내가 꼭 그랬단다. 예, 주님, 네가 나 싫다고 도망쳐갈 때 말이다. 네가 나의 그늘 밖에서, 나의 그늘 떠나서 마치 아담처럼, 요나처럼, 탕자처럼 꼭꼭 숨어 지낼 때 말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이 금방 끝날 숨바꼭질이기만을 바랬다. 나는 네가 얼른 돌아와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해 주기만을 바랬어.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주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를 반복했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주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며칠이 지나 아내는 하열을 시작했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아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저희 부부가 재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단한 번도 저를 잊으시거나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잊었던 건 저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난 편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5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슬기 너에게 나는 보아라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슬기 너를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종일토록 팔을 벌려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못 박히시고 그 발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그 손과 발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그 이름 새겨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영토록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구멍난 손 그대로 우리의 손 잡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 나 버렸어, 주님 나 잊었어 탄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로 우리 마음 속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되는 과정을 통해 저희 가정은 비록 아기는 볼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백이 달라지게 하셨는데요. 아내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졌고 며칠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나 사랑 부지체들을 위해서 떡볶이 푸고 김밥 날르잖아. 근데 이 일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해. 지체들을 위해 뭔가라도 할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저의 기도도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주님, 뱃속의 사랑이는더 이상 볼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신망할 수 있는 한 영혼만 있게 하신다면, 설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주님 마음 알게 하셨으니, 주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시선과 저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신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눈 맞춤이 이르면 일어나면 주님과의 나의 눈맞춤이 일어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주님과 눈맞추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로마고 감옥에서 빌리포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심장으로라고 번역된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단어는요, 세 번역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중의적인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정말 생물적으로 우리 가슴팍 안에 있는 심장을 비롯한 장기를 뜻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 단어는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두 번역 모두 어느 정도 옳은 번역인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 아마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맡기신 한 영혼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부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체들의 간증과 사연이 깊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간증과 사연도 무척 깊이가 남다른데요. 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자녀가 수년간 청소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방 밖으로 도무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에 있는 우울증과 같은 장애로 인하여서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5년, 6년 수없이 기도하는데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시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선생님께 말씀하시더래요. 따라 네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노라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주님 마음 알게 되니까. 내가 주일날 담당하는 그 지체를 만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 가정을 품게 돼요. 그러고 나니 걸어가면서도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고 걸어가면서도 그 가정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무엇보다 지체의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주님 마음 알게 하신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선생님의 자녀가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져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놀랍게도 선생님이 감당하는 그 지체의 가정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이처럼, 주님과의 눈맞춤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훈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 버렸나? 주님 나 의신? 주님 나 잊으셨나? 이러한 의심과 탄식에서 이제는 종결 짓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과 의심이 완전히 바뀌어서서 주를 향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명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신 주님이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한다 하신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나 버렸다, 주님 나 잊었다, 의심하고, 탄식하였던 나의 믿음,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확신으로, 의심이 변하여 주를 향한 사랑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너진 마음 그대로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신 주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소서. 나의 심령을 살리소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 바라보는 것 아니라 어려움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고 그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젖먹이를잊겠으며 재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극으 여기지 이겠느냐비로가시가 자식을 잊는로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보아라 기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시간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더 알게 하사 이제는 나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살아난 역사 내가 살고 그가 사는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만 부르시건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태손한 너들을 어찌 긍일를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잊는다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들을 잊지 않겠다. 보아라, 세기야,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게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명을 늘 지켜보고 있다. 주여, 주의 말씀 그대로가 나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주님 믿어지는 역사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역사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망 풀어 놓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거니와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 알게 하셨으니 나를 향하신 주님 마음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밖에 싸우니, 주여 역사 하시고인도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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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